호남의 천년고도 나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부산편에 이어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도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 아이도와 함께하는 도보여행 시리즈 제2편으로 나주를 찾아왔는데요. 그 첫 번째 코스는 영산강 유채꽃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약 900년의 시간 동안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목의 지위를 누렸을 정도로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전국 주요 고을 중 하나였던 목사골 나주. 그 역사적 배경으로 나주는 많은 이야기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주의 도심을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여행해 천년의 시간을 오고 가며 나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도보여행을 즐겨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특별한 나주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황포돛배 나루터 바로 앞에 위치한 영산포 등대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강가에 있는 유일한 등대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산포항의 번영을 함께해온 나주 근대 역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영산포에 있는 하나 근대 문화유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영산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영산포는 1350년에서부터 일본의 애구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약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안군 흑산도의 영산도에 있던 주민들, 섬에 있는 분들이 공동정책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해서 많은 분들이 영산강으로, 영산포로 피난을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와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영산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포강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영산도에 오신 분들이 흑산도에 살던 바다와 앞에 있는 바다가 그것을 비슷했기 때문에 영포강 하다가 어느 날 영산강으로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 영산강의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현재 이 지역에다가 영산포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도 나주 지방에 있는 많은 농산물과 물자를 일본으로 약탈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 포구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천년 전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가 만난 러브스토리의 무대 완사천이라는 곳입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기 전 후백제 경영과 전투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다 목이 말라 한 여인에게 물을 청했는데 버드나무 잎을 띄운 바가지를 건네받게 되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급히 마시다가 혹여나 체할까 염려되어 버들잎을 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에 감동한 태조가 청혼을 하여 훗날 그 여인은 고려의 왕후가 되고 고려의 이대왕 혜종을 낳게 됩니다. 천년 전 왕과 왕후의 러브스토리가 깃든 이 완사천은 나주에 오시면 꼭 한번 찾아보아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사내아 내에 서 있는 이 백나무는 수령이 5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벼락을 맞아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벼락을 맞고 살아난 백나무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이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소원나무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조선시대에 만골레를 치르던 객사 건물로 이용되었던 금성관을 조금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목산에아는 나주목을 관할하던 지방관리인 목사의 살림집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 한켠에 우뚝 서 있는 이 기둥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보물 제49호 동전문박 석당간이라고 합니다. 풍수학적으로 나주의 지형이 배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지역의 평안을 위해 배의 돛대를 상징하는 목당간과 석당간을 하나씩 세웠는데 목당간은 없어졌지만 석당간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석당간의 위치가 이렇게 낮은 까닭은 오랜 시간 땅이 다져지고 도로가 정비되면서 긴 시간에 걸쳐 땅이 조금씩 높아져서 수백 년 전과 지금의 땅 높이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나주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아야 할 중요 문화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주여행 1일차는 이렇게 걸어서 나주 도심을 걷는 도보여행을 해보았는데요. 나주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볼거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외곽지역의 볼거리들과 맛집들을 차로 돌아볼 건데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여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step into the river, get down on your knees. Come to the mountain while taking in the view. 오늘은 차로 나주 외곽 지역을 돌아볼 건데요. 처음으로 찾은 이곳은 나주에 위치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나주를 여행하는 길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낭만적인 여행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And you're shattered at the point of no return. You pick up the pieces and you let the bridges burn. So come to the water, you're sailing with the breeze. Take a step into the river where you will find peace. Where you go this storm, I will hold you, keep you warm. When you stay in the night, I will shelter, I will fight. Oh yeah, I will fight. 이번 여행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와 함께하는 도보여행 제2편으로 나주의 도심을 걸어서 여행해보았는데요. 나주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났던 여행, 영상으로 함께했던 이번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더 자세한 여행 정보는 영상 아래 본문 내용글과 최상단 고정 댓글을 이용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나주 맛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인사는 여기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To the water where you will find peace. Take a step into the river and get down on your knees. 자, 지금부터 나주에서 만나는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나주 곰탕입니다. 금성관 앞으로 곰탕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얀집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나주 곰탕 하면 노안집과 쌍벽을 이루는 곳인데 지난 여행에 노안집을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얀집을 선택했습니다. 나주식 곰탕은 이렇게 갈비탕처럼 국물이 맑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 때문에 여느 곰탕과는 다르게 무겁지 않은 깔끔한 고깃국 같은 맛이 납니다. 큼지막하게 썰어 넣은 수육도 듬뿍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나주곰탕은 언제 먹어도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역시 제 입맛에는 정말 딱인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홍어입니다.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나주곰탕과 영산포 홍어인데요. 나주 영산포는 우리나라 홍어의 성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 옛날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백기를 따라 영산포에 이르면 가장 맛있게 사갔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아직도 영산포에는 홍어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홍어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나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홍어 1번지라는 곳을 찾아 홍어 정식 코스 국내산을 시켰는데요. 홍어 삼합, 홍어 튀김, 홍어 전, 홍어 찜, 홍어 무침, 마지막으로 보리액국이 나오는 코스입니다. 홍어 삼합은 오래전 좋지 않았던 기억을 지워줄 만큼 상당히 먹을만해서 성공적이었는데 다른 음식들은 역시나였습니다. 제 입맛에 홍어는 맞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어를 먹을 줄 아는 최 감독의 평가는 맛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맛집은 송현 불고기입니다. 아, 드디어 제 주종목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솜씨로 이렇게 다 구워져 나오는 불향 가득한 연탄 불고기입니다. 이 한 접시가 1인분 11,000원인데요. 딱 1인분에 든든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추에 불고기와 고사리 그리고 토화젖을 올려 쌈으로 먹는 그 맛은 아직도 생각날 만큼 군침이 도네요. 나주에 가면 다시 찾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이번 나주여행은 아이더에서 새롭게 선보인 도보여행에 최적화된 투어링 워크로 해파랑 T1500을 신었고요. 여행 다닐 때 가볍고 편하게 입기 좋은 투어링 웨어로 그룹 방풍자켓, 네뷸라 라운드티, 루카스 하이크 팬츠를 입고 여행을 했는데요. 신발은 지난 부산편에 이어 이번 나주 도보여행에서도 다시 한번 반발 탄성력과 안정적인 착지감으로 정말 가볍고 편하게 피로감 없이 걸을 수 있었고요. 투어링 웨어로 입었던 자켓과 라운드티, 팬츠 역시나 가볍고 신축성이 좋아 쾌적한 착용감을 주었고 활동하기가 좋아서 여행 복장으로 정말 만족했습니다. 팬츠는 제 몸에 맞게 밑단을 살짝 리폼을 해서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여행하는 도보여행 시리즈 1, 2편에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투어링 워크와 투어링 웨어를 제공해 주시고 아울러 제작비를 지원해 주신 아이더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